네. 만났으면 좋겠어요, 우리 아이들이.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가 못하니까 저희 아이가 침착하고 좋은데 제가 칭찬을 저도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칭찬을 한다고 하는데 한다는 말이 욕인지 칭찬인지 본인이 자긍심이 부족한 건지 자꾸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저는 칭찬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는 걸 긍정으로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그거는 예, 중요한 질문이신데요. 이 칭찬이 평가하는 말의 칭찬이 아니고 감정 표현하는 것이 돼야 애가 부담을 안 가지고 훌륭하다,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는 말이죠. 그거보다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고맙다. 엄마가 뿌듯하다, 대견하다. 아까 말, 내 마음이 어떻다.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.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애가 안심해요. 그런데 훌륭하다, 대단하다, 머리가 뛰어나구나, 명석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평가하는 말에서 나중에 그것을 내가 수행하지 못할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. 칭찬하는,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, 그냥 뭐 평가하는 말 필요 없어. 오늘은 어제는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켰잖아. 그러면 엄마랑 약속을 지켰네. 고마워. 엄지척. 고고. 그러니까 사실을 엄마가 와, 너 변화 바뀌었구나. 이거를 내가 꽤 눈치챘어. 이거를 알려주는 게 칭찬입니다. 평가하는 과도한 말 애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또 제가 강의를 오래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셨다는 거죠. 아니면 제가 대충 넘어가요. 슬라이드 막 넘어갈 수 있잖아요. 근데 거의 한 장도 빼지 않고 지금 그러느라고 시간이 네네. 말대꾸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건데요. 이게 이제 애가 큰다는 뜻이야.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지. 예, 애가 좀 내가 자기 의견을 가져가는 과정이거든요. 자꾸 이제 대꾸하고 따지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들으실 때 어머니들께서 그것이 불편하시면 그 불편한 점을 어떤 그 표현하실 때는 어떤 기법을 이용하시나? 네가 뭐뭐하면 네가 뭐뭐해서 엄마가 좀 뭐뭐해. 왜냐면 난 사실은 불편할 때가 있죠. 표현하시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초사 표현이 안 하는 건데 볼 때 엄마들 보기에 답답하죠? 근데 애들은 내가 뭐 하는 시기야 이 시기가? 리모델링 후두엽 이쪽에서 전두엽이 이제 막 생겨나는 때야. 이제 드디어 인간이 되는 때야. 그러니까 이 뇌가 엄청 복잡해요. 재건축하는 거야. 근데 이거 부셔먹고 다시 새로 지으면 괜찮은데 안에서 속에서 리모델링이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. 애들도 사실은 우리들도 다 그렇게 컸는데 잊어버렸지. 나는 처음부터 잘한 거였지. 학교 다닐 때 내 책상은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던 것 같지.
애들은 더 힘들다. 그거 이거 뭐 한 분만 더. 네. 저희 아이도 굉장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. 굉장히 까칠한 아이에 속하거든요. 네, 뭐, 이 아이가 남자예요. 남자예요. 네.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. 아, 네. 약간 미숙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의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좌절지가 좀 많이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공감된다고 느껴지면 그 선생님의 말씀 되게 잘 듣고 잘 따르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갖다 좀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해주지 그런 걸 되게 예민하게 다루거든요. 그럴 때 집에서 좀 많이 이렇게 아이를 다독여주고 했어도 이게 아이가 좀 이렇게 가슴 속에 빈 곳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. 어머니는 애한테 공감 잘 해주시는 분이고 아빠는 아빠도 아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서적도 많이 보고 아.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아이가 이해하기를 사실 아이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 마음속으로 공감을 원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자꾸 정확하게 자기가 정확하게 그거를 갖다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아이가 보니까 강박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욕심 의욕 의욕이 이제 그러니까 학습 의욕은 되게 높은 아이고 높은데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소통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좀 그렇죠. 남자애들이 좀 가족 아이가 매치가요. 둘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 때는 애들이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소통 훈련이 충분히 됐는데 이게 둘인 경우 하나나 둘인 경우는 그런 훈련 자체가 잘 안 돼서요. 아까 그 방학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에게 그런 캠프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가족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애 둘 이러면 차에 딱 한 대잖아.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면 사실 고단해요. 아빠는 엄마 아빠도 장거리 운전해야 되고 휴가 갈 때 그래서 그런 틀을 조금 바꿔서 그 요즘 저 근거리 떼가족 15분 이내에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. 이모는 삼촌 내가 답답할 때 쪼로 달려서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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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삼촌 삼촌 이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근거리 떼가족인데 저는 조카들이요 분당에 살아요. 그 걔네들이 힘들고 이러면 저한테 그 상담하러 와요. 그 우리 조카애가 중국 유학 갔다가 힘겨울 때 저한테 와가지고 삼촌 막걸리 한잔 사주세요. 아차산 매점에서 막걸리 사주세요 얘기하고 근거리 떼가족이라는 게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도 힘들어. 그러니까 마을이 학교다는 거야. 마을이 여기 오신 엄마들 서로 네트워크 하셔서 같이 여행 가시고 그 안에서 공감이라는 건 뭐야 사람을 만나야 생기는 거잖아요. 거기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생겨. 그리고 그 조금씩 생길 때 귀신처럼 딱 와 관계가 이렇게 돼. 뭐 딱 해주면 어느 세월에 되겠지. 우리 아들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잘해서 군대 가기 전에 전정 궁금했어요. 근데 군대 가서 많이 성장하고 연애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. 지네 부대에서 엄마 아빠 제일 많이 왔어. 크게 그 아이의 공감 능력 키워준 거. 별 군대에서 별명이 노잼이었어. 재미없다. 애도 그것들 상처받고. 네. 제가 카톡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 용한 의사의 뭐 연락처 그거 네,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교장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제가 이제
아, 막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데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유, 진작에 제가 한 15년쯤에 만났더라면 저도 저희 아이를 지금 잘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, 아유, 오늘.